안녕하세요. 3월 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해설 강의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자, 해설 강의는요. 선생님이 과목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1의 11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수학 2 마찬가지 11문항,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분과 미적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해설 강의 진행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학 1이랑 수학 2는 공통 과목이면서 전범위가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평가, 모의평가 모두요. 수학 1이랑 수학 2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체 범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그 해설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혹시 총평 보지 않은 친구들은 총평부터 먼저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3월 학력평가는 학력평가 1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도요. 그 사람이 사람인지라 점수를 보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시험 잘 쳤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시험을 못 쳤어. 너무 슬퍼. 그거는 마치 막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얼마나 더 감정 컨트롤을 빠르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가 사실은 지금 수험생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월 학력평가 가지고 어떤 대학에서도 그 점수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3월에는요 시험을 잘 쳤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님 저 3월에 시험 못 쳤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수학 1이랑 수학 2는 특히나 전체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구멍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제 원인을 찾으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 치고 나면 이러죠. 시험이 별로였다. 시험은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내가 좀 약한지에 대한 것들 제대로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6월 모의평가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시험이 어렵든 쉽든 잘 쳤든 잘 치지 못했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좀잘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총평에서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3월 성적이 뭐 수능까지 간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3월 학평 성적 때문인 게 아니고요.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적이 잘안 나왔다고 해서 나 이제 수학 공부 안할 거야 라고 하면 더 떨어지는 거고요. 나 수학 성적 잘 나왔어. 역시 수학은 이제 다 됐어. 다른 과목 공부해야지. 그러면 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나가시면 되고요. 제가 그때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통계적으로 한 20%의 친구들은 성적이 수직 상승합니다. 그걸 노려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문제 자체는요, 여러분 굉장히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가원 문항들이랑은 살짝 느낌이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알려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진짜 이런 아이디어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는, 아, 이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것만 잘 체크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왜 틀렸는지, 그것만 잘 정리한 다음에, 개념 강의로 가든, 기출 분석 강의로 가든, 내 부족한 부분들 지금부터 잘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건데, 제가 이제 수능 특강을 다 풀었잖아요. 다푼 상황에서 이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하다 보니 수능 특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기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수능 특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공부를 좀 아직 시작이잖아요. 덜한 친구들은 반드시 수능 특강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 분석하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이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로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대대로 1번 문제는 로그 계산이라기보다는 지수 계산에서 우리가 최근에는 어떤 것까지 나왔습니까?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로그 계산의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단답형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좀 쉬운 3점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난이도가 우리가 살짝살짝 높아지다 보니 2점짜리 문제에 로그를 넣기는 한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기조는요, 지수에서 좀더 계산이 복잡한, 이거보다 살짝 계산이 복잡한 또는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에 지수 법칙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우선은 우리가 문제는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8입니다. 8은요, 얼마입니까? 2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16은 뭐예요? 2의 네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미치의 지수입니다. 미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는데 분모로 나가고요. 진수의 지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분자로 나가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4의 로그 2의 2라고 쓸수 있고요. 자,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우리 얼마라고 해요? 1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분의 4랑 1이랑 곱하면 3분의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2점짜리 문제가 예전보다는 살짝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수에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들의 경우에 지수가 실수인 경우,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 또는 로그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수랑 로그를 함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 얘기하자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죠? 98점짜리 친구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시간 될 때는 손으로 써서 계산하는 연습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요 정도 문제는 3점짜리 문항이었잖아요. 2점짜리 문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4가 100일 때 A1의 값을 물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반항 이용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돼요? AN은 A1 플러스 N-1 D이다. 요거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A4가 100이래. 즉, A4라는 건 n 자리에 4를 대입하고 a1 더하기 4-1, 3 곱하기 d의 모양으로 썼을 때 4에서의 항, 네 번째 항이 100이고요. a1 플러스 3 곱하기 공차가 3이니까 3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따라서 a1은 얼마가 됐나? 91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요 항상 얘기했던 거 등차 수열하면 뭐가 중요하다? 공차의 특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너무나도 많이 했었고요. 자, 공차의 특징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AN이 등차 수열일 때 A의 N 플러스 K 번째 항에서 A의 N 번째 항을 빼잖아요. N 플러스 K에서 N을 뺀 K 곱하기 공차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조작을 해서 쓸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A의 N 플러스 K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AN 넘어가면 N 번째 항에다가 K 곱하기 D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 또 AN은 입장에서 쓴다면 AN은 KD를 반대로 보내면 A의 N 플러스 K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KD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둘 중에 어떤 식을 사용하는지는 잘 보면은 N 플러스 K고 여기가 N이잖아요. 더큰항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자,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K예요. 얘는 뭐예요? N이 N 플러스 K보다는 첨자가 작죠. 그러니까 작은 항 입장에서 접근할 때는 이걸 접근하시면 돼요. 문제 보면은 네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첫 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4가 커요? 1이 커요? 4가 커요. 즉, 나는 첫 번째 항, 첨자가 작은 항이 궁금해. 그러면 A4에서, 여러분 요거 비교해 보세요. 4랑 1이랑 얼마 차이 납니까? 3만큼 차이 나죠. 따라서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3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또는 거꾸로. 자, 나는 첫 번째 항이 궁금한데, 문제에서 네 번째 항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거꾸로 세칸 가야 되잖아요. 거꾸로 세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A4는 100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공차 3 하면 바로 9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반항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하면 공차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2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번 문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요거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3점짜리 문항이라 하더라도 요 정도의 문제는 1페이지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1페이지에 3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구간에서 사인 4x는 2분의 1입니다.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얘는요. y는 사인 4x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2분의 1이 뭐예요? y는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뭐죠? 상수함수입니다. 서로 다른 뭐? 실근. 실근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개수 모두 몇 개니라는 뜻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사인 4x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댓값, 최소값, 그리고 주기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최댓값 1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기죠. 자, 원래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인데요. x 앞에 얼마가? 4가 곱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0에서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0에서부터요. 여기에 선생님이 파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2파이라고 한다면 2파이는 안 들어가. 그리고 0은 들어갑니다. 얘가 파이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2분의 파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2분의 3파이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얘를 다시 반으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대값이 1이고요. 그리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사인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자, 2분의 파이까지가 2분의 파이가 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2분의 파이까지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또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파이까지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누구랑 만나고 싶은 거야? y는 2분의 1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2분의 1이 어디 있습니까? 2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이렇게 y는 2분의 1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실근이라는 건 교점의 x좌표입니다. 따라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여덟 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1페이지에서는요, 우리가 수학1의 내용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자, 중간에 다 이제 수학2 문제가 나왔을 거고요. 7번 문제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열의 합이고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A에는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과 2분의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로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뉘어 있냐면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자연수 1, 2, 3, 4, 5, 6, 7, 8. 선생님이 어떻게 나눠서 쓴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은 홀수, 이쪽 부분은 짝수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2, 4, 6, 8 이런 숫자는 좀 나타내기가 편해요. 왜? 2라는 숫자는 2 곱하기 1, 4라는 숫자는 2 곱하기 2,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 8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짝수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는요. 짝수라는 것을 n이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k의 꼴로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k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연수죠. 자, k 보세요. 1, 2, 3, 4, k. 자연수 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홀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2에서 얼마를 빼면? 1을 빼면 1이에요. 4에서 1을 빼면 3이죠. 6에서 1을 빼면 5, 8에서 1을 빼면 7이 돼요. 따라서 얘는 실제로 뭐였냐면 2 곱하기 1 빼기 1이었던 거야. 그럼 얘는 뭐였습니까? 2 곱하기 2 빼기 1이었고 얘는 2 곱하기 3 빼기 1, 얘는 2 곱하기 4 빼기 1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홀수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하나 대입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 문제는 뭐 물론 하나하나 대입해서 해결을 했었어도 뭐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얘가 지금 1에서부터 10까지를 더했지만 뭐 100까지 더할 수도 있고요. 200까지 더할 수도 있거든.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n이 홀수인 경우, n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n 대신에 짝수는 뭐를 사용하자? 2k라는 i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는 2k-1이라는 i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k는 뭐다? 자연수다라는 거. 그래서 k는 자연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n자리에 2k 넣을 거고 n자리에 2k-1을 넣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살짝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지금 보면은 얘가 선생님 좀 써드릴게요. A1, A2, A3, A4 이렇게 해서
A9 더하기 A10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거잖아요. 그런데 홀수들만 한번 볼게요. A1, A3 해서 A9까지 이 i들을 우리가 이 K-1로 나타낸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K의 값은요. 1일 때 1이야. 2일 때 3이죠. 그러면 K가 얼마가 되면 9가 돼? K가 5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1, 3, 5, 7, 9의 합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K는 1부터 5까지 A의 2K-1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2, 4, 6, 8, 10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K가 1일 때 2예요. K가 2일 때 4죠. 그러면 K가 얼마일 때 10이 됩니까? 5일 때가 10이 되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은요, 뭐가 되냐면 K는 1부터 5까지 A의 2K의 꼴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항부터 10항까지 AN이라는 i를 홀수와 짝수로 구별해서 우리가 합을 나타낸다면 1부터 5까지 A의 2K-1, 1부터 5까지 A의 2K로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한번 써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볼게요. 요걸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홀수일 때죠. 따라서 얘를 따라가는 거야. 누구를 따라가? 얘를 따라가는 거야. 따라서 n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ek-1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 짝수인 경우입니다. 짝수인 경우는 n 자리에 2k죠. 따라서 여기도 n 자리에 2k, 여기도 n 자리에 2k를 대입해서 시그마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k는 1부터 5까지 a의 2k-1.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사라져서 2분의 2k 몽땅이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2k 몽땅의 제곱은 4k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k 제곱이 되는 거야. 그죠?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2k 제곱으로 쓸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음 거 볼게요. 짝수인 경우. 1부터 5까지고요. 여기도 여러분 계산해 볼게요. 2분의 2k 몽땅의 제곱은 4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되어서 약분 가능하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k가 1부터 5까지, k가 1부터 5까지고요. 얘가 덧셈이기 때문에 우리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자, 2k 제곱 더하기 2k 제곱, 4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봅시다. 얘랑 얘랑 만났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k제곱이니까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얘도 뭐예요?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플러스 2배 2분의 5 곱하기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얘랑 얘랑 만났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얼마가 됩니까? 5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요렇게 요렇게 약분되죠. 따라서 얘는 220이 되겠네요. 플러스 요렇게 요렇게 약분됐으니까 30 플러스 5가 되어서 정답은 255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홀수 표현, 짝수 표현 방법이고요. 시그마 나왔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까지 여러분이 좀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 학력평가 문제라기보다는요, 평가원에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들 낼수 있으니까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10번 문항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빈칸 추론 문제들을 통계에서 수열 문제로 많이 옮겨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들이 계속 최근에는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요 정도 문제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실제로 이 그림 자체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선생님, 저는 못 봤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수능 특강이라던가 예전 수능 특강,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이런 그림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점을 지나고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 요거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수직으로 만났어. 그래서 얘가 Y는 M'X 더하기 N'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두 직선이 뭐다? 수직인 관계죠. 자, 수직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직선의 기울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m 프라임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의 m분의 1이 돼요. 자, 얘의 의미를 좀 기억합시다.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수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수직인 직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로서로 부호가 반대, 그리고 역수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면, 자, y는 nx라는 직선이랑 수직인 관계예요. 수직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된다? n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n의 역수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이 직선이요. 누구를 지나고 있냐면 an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an이라는 점은요. n, n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되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y-y 좌표는 n제곱은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에 x-x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을 잘 알고 있으면 실제로는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했는데요. 이따가 선생님이 빈칸추론 이제 들어갈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BN이라 하자라고 했으니까 BN을 한번 구해 볼게요. BN이라는 건이 직선의 뭐죠? X축과 만났습니다. X절편이에요. X절편이기 때문에 X절편을 구하려면 Y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자? 0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Y 대신에 0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양변에 N도 곱할 수 있어요. 따라서 N 세제곱은 X-N 이렇게 남게 되고요. 따라서 나는 X가 궁금한데 마이너스 N 보내면 N 세제곱 플러스 n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bn의 좌표는 n 세제곱 플러스 n 콤마 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써놓을게요. 직선의 방정식 중요했던 것 같아. y-n 제곱은 마이너스 n분의 1에 x-n이었고요. bn의 좌표 우리가 구했습니다. n 세제곱 플러스 n 콤마 0이 된다라는 것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봐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점 AN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죠. 우리 이미 구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Y는 가 곱하기 X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이래요. 자,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한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비교할게요. Y는의 꼴로 나왔잖아요. 따라서 얘를 우리가 Y는으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가 되고, 얘랑 만났어. 플러스 1이고, 얘가 넘으면 플러스 n 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비교할게요.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 들어간다라는 거 너무나도 쉽게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점 an, bn의 좌표를 이용하여 sn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n이 뭔지를 볼게요. SN은 삼각형 AN, OBN의 넓이를 SN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N이 뭔지, O가 뭔지, BN이 뭔지를 살짝 볼게요. 자, AN이 있어요. AN은 뭐냐면 N, N 제곱이고요. O는 0,0이고요. BN은 뭐였게? N 세제곱 플러스 N,0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만,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필요해요? 밑변의 길이 필요하죠. 밑변의 길이 볼게요. 0,0에서부터 bn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얘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n 세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뭐가 필요하지?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0에서부터 an까지의 높이라는 건 an의 y 좌표인 n 제곱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SN이라고 한다면 2분의 1에다가 밑변 N 세제곱 플러스 N에다가 곱하기 N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 여기다가 SN 한번 써볼게요. 분모는 2가 될 거고요. 얘랑 만났어. N의 5제곱 N 곱하기 N의 제곱을 하면 N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빈칸 우리 찾으러 갈 거예요.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SN을 구하면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SN 자리에 2분의 n의 5제곱 플러스 n의 3제곱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n 세제곱분의 sn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래서 n은 1부터 8까지 sn을 n 세제곱으로 나누래.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자, 나는 n 세제곱으로 나눈 아이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얘는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될 거고요. n 세제곱분의 n 5제곱은 n 제곱이고요. n 세제곱분의 n 세제곱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앞으로 나올 거고요. 얘랑 얘랑 만났습니다. n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6분의 8, 9, 17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만나야 되죠. 1이랑 8이랑 곱하면 얼마? 8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4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2분의 1이랑 만난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17이 될 거고요. 플러스 2분의 1이랑 8이랑 곱하면 4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17에다가 6 곱하면 6, 7, 42. 6, 1은요, 102고요. 더하기 4 하면 얘는 106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다로 다시 갈게요. 이 값이 얼마가 됐어? 106이 됐다라는 것까지 알아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기 때문에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가, 나의 알맞은 식을 각각 fn, gn이라 하고, 다의 알맞은 수를 r이라고 할 때, f1 더하기 g2 더하기 r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f1이래.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더하기 gn에다가 n 대신에 2를 대입하래요. 그러면 2분의 2의 5제곱 32, 2의 3제곱은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r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06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얼마예요? 40이고요. 약분하면 20입니다. 126 빼기 1이 됐으니까 얘는 얼마? 125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셨죠? 실제로 여러분, 빈칸 추론 문제와 굉장히 최근 트렌드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어렵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AN을 구한다기보다는 뭔가 도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AN을 구하거나 SN을 구하고 걔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최근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빈칸 추론 문제를 제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예전에 우리가 뭐 증명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들을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빈칸 문제들이, 추론 문제들이 증명을 떠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10번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요, 두점 O와 O 프라임을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두 원이 한 평면 위에 있고요. 두 개의 원이 만나는 점을 AB라 할때각 AOB가 6분의 5파이래요. 자, 선생님 써놓을게요. 6분의 5파이.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원 O가 어디 있어? 얘 O예요. O의 외부와 원, 오 프라임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S1, 마름모 A, 오, B, 오 프라임의 넓이를 S2라 할때 S1 빼기 S2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라고 아예 되어 있습니까?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두 개의 원이 있는데요. 둘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이 3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마름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반지름이죠.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인 거야. 그죠? 근데 얘네들이 다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마름모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고요. 자, 문제에서 S1 빼기 S2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사실은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은 급수에서도 이런 도형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익숙한 친구들은 잘풀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어려운 거죠. 왜? 이렇게 생긴 도형을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데서 출발하면 되고요. 절대로 여러분이 모르는 도형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아는 거몇개 없잖아. 뭐예요? 부채꼴. 그 다음에 삼각형. 요 정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림을 막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원이 나옵니다.
원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게? 중심과 반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용해서 뭔가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선생님이 도형 문제 풀때 항상 보여드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위에다가 계속 덧붙여서 막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뭘 그렸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여러분이 분리해서 생각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우선 S1을 알아야 될것 같죠? 자, 그러면 S1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S1이 포함되어 있는 내가 아는 도형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S1이 이만큼인데 얘를 우리가 모르지만 나는 뭐는 알고 있습니까? 부채꼴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채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긴 주황색 부채꼴 하나 보여요? 얘가 보인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얘가 마름모다 보니까 얘가 6분의 5파이면 얘도 뭐가 됩니까? 얘가 6분의 5파이면 얘도 6분의 5파이일 거야.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만큼이 얼마가 될까요? 전체가 얼마예요? 2파이잖아. 360도에서 얼마를 빼준 거야? 6분의 5파이를 빼준 거기 때문에 6분의 12 빼기 5, 즉 6분의 얼마? 7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7파이인 부채꼴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채꼴에서 시작을 해서 나는 누구를 빼주고 싶어요? 여러분 딱 느낌에도 와,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요만큼이 나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파랑색을 내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파랑색은 내가 아는 아이입니까? 모르는 아이입니까? 모르는 아이야. 그지? 자, 그럴 때는 또 파랑색이 들어있는 부채꼴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랑색은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보인다. 이렇게 생긴 보라색이라는 부채꼴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마름모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S1을 선생님이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S1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우선 있었어. 그리고 얘가 얼마였냐면, 6분의 7파이였고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파란색을 빼고 싶어. 그죠? 그래서 파란색을 뺄 거예요. 자, 그런데 파란색이라는 건또 어떻게 생겼냐면, 부채꼴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는데,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3이면서 얘가 6분의 5파이인 부채꼴에서 누구를 빼준 거냐면 마름모를 빼준 겁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여기가 6분의 5파이인 마름모를 빼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마름모 AOBO'의 넓이를 S2라고 한 거야. 그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마름모가 또 뭐예요? S2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게? S1 빼기 S2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1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S1이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해버리면 돼? 중심각의 크기 곱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빼기 또 부채꼴이죠. 따라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6분의 5파이였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빼기 빼기니까 뭐가 돼? 더하기 마름모가 됐어요. 더하기 S2. 됐죠? 거기다 빼기 S2를 하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필요가 있는 문제였어? 없는 문제였어?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3의 제곱 있었으니까 이렇게 약분을 하면 4분의 21 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 하나 사라지고 이렇게 생겨지네.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5 파이가 되어서 정답은 4분의 6 파이예요. 즉 얼마가 된다? 2분의 3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관건은 뭐였습니까?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실제로는 이제 평가원에서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떤 고민을 할 거냐면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난이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도형에 대한 성질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형에 대한 성질이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내가 필요한 아이들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실제로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이 위에다가 여러분이 계속 색칠하고 막 그리고 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좀 많이 하시면
특히나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도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분리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11번 4점짜리 문항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항을 봐야 되는데요. 13번 문항도 사실은 좀 느낌이 괜찮아요.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 요게 이 정수인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예전에 한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격자점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꽤 했을 건데요. 최근에는 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013학년도 그 근처에서는 격자점 문제가 30번 문항으로 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저는 해설 강의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뭔가 왕도가 없어요. 실제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눈 종이처럼 다 그려놓고 점을 하나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문제를 이제 풀려면 한 20분 정도, 20분 이상 걸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문제들이 최근에는 싹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아주 최근에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평가원 문제들 중에 그것에 조금 더 쉬운 버전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아, 조금은 쉽게,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격자점의 느낌을 받고 그거를 활용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요, 실제로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점근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점근성과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뭔가 방정식의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접목해서 출제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요, 딱 보는 순간, Y좌표 정수? 격자점 문제인가? 했는데요. 격자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점근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x가 3보다 작습니다. 이 x제곱의 그래프는 여러분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데 4분의 1의 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얼마입니까?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이에요. 자, 0보다 크고 4분의 1은 1보다 작아요. 얘는 감소함수일 거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만큼이 있죠. 얘는 뭐예요? y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더하기 8만큼 평행이동한 i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점근선이거든요. 자, 점근선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점근선이라는 건 그래서 y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에 4분의 1에 3 플러스 a 플러스 8이 점근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얘네들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은 들 거고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3에서 어떻게 될까? 그죠? 따라서 x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에다 3을 대입하면 2의 세제곱 얼마? 8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x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이 되어서 얘네 둘이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8이 됩니다. 3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3,8에서 이제 끝이 나면서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걔를 다시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인 i가 될 거고요. 점근선이 마이너스의 4분의 1의 3 플러스 a제곱 더하기 8인 모양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곡선 위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우리가 하나하나 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위에 있는 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a라는 값 때문에 그래프를 상상만 할수 있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그려보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2의 x제곱인데 x가 3인 경우에 하나, 둘, 3이라고 할 거고요. 3인 경우에 얼마가 됐다, 8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0,1을 지나면서 x가 3보다 작을 때는 점근선이 얼마입니까? 0이니까 얘랑 만나지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3,8에서 출발해서 얘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때 점근선이 뭐가 된다라는 건알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의 4분의 1에
3 플러스 A 플러스 8이 된다라는 것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예요? Y좌표가 정수면 끝나는 거야. Y좌표가. 자, 그러면 Y좌표가 정수인 거. 우선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려진 아이들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은 Y좌표가 8인 점이 몇 개가 생깁니까? 하나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0,1이기 때문에 1에서부터 8까지 사이에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겠죠? 자, 여러분 봐요. 만약에 y가 7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y좌표가 7이 되게 하는 점은 몇 개가 생깁니까?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같은 이유로 y좌표가 6이 되게 하는 점도 몇 개가 생겨요. 양쪽으로 두 개씩 생기겠죠? 자, 그러면 y좌표가 1이 되게 하는 점도 양쪽으로 몇 개가 생겨요?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부터 7까지는 모두 점이 몇 개씩 생겨? 두 개씩 생기죠. 따라서 2 곱하기 7을 계산하면 얘는 14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8인 경우에 대해서 몇 개가 더 생겨? 하나가 더 생깁니다. 따라서 Y좌표가 자연수, 즉 1부터 8이 되게 하는 점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됐어? 15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Y좌표가 이제 0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Y좌표가 0인 경우는요, 이쪽 부분이 점근선이 Y는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날 수 없어.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Y좌표가 정수인 경우들이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0인 경우에 몇 개가 됩니까? 하나가 될 거야. 마이너스 1인 경우에 하나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인 경우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하나씩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래. 우리 몇개 찐뿡이야? 15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몇 개만 더 늘어나면 돼? 8개만 더 늘어나면 되죠. 따라서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해서 8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점근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점근선이 얼마면 될까요? 자, 봐요. 0일 때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8개까지가 돼야 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느껴지죠. 얘네들이 뭐예요? 0일 때가 하나씩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어디까지가 나타나야지 여기에 마이너스 7이 딱 만나져야지만 여러분 봐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7이라고 한다면 0, 1, 2, 3, 4, 5, 6, 7 이렇게 생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8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점근선은요, 어디 위에 있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8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가 마이너스 8이면 가능해요? 마이너스 8이면 봐요. 얘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8까지 못 가는 거야. 따라서 점근선인 마이너스 4분의 1의 3 플러스 A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7이면 돼, 안 돼? 마이너스 7이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7보다는 작은 쪽에 있으면 되게 되는 겁니다. 8 어디 갔니?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세 변에다가 선생님이 똑같이 마이너스 8을 더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의 4분의 1의 3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8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몽땅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됩니다. 따라서 15보다는 커요. 4분의 1의 3 플러스 A고요. 1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얘가 지금 밑이 4분의 1이잖아요. 얘를 살짝 바꿔볼게요. 얘는요, 4의 마이너스 1제곱에 3 플러스 A제곱, 즉 4의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그러면 16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다면 16은 뭐예요? 4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4의 제곱과 4, 그거보다 작은 게 4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고요. 여기 15가 있잖아. 4의 거듭제곱 입장에서 생각하면 15는 4의 1제곱보다는 크고 4의 2제곱보다는 작으니까 우리가 밑이 4가 되게 하는 부등식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봅시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들 그대로 내려오면 1보다 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그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몽땅 다 3을 더하면 4 마이너스 A 그리고 5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뭐를 물어보냐면 정수 A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5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의 느낌과 그리고 상수함수를 이용한 어떤 방정식의 느낌을 모두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Y좌표가 정수인 것에서 우리가 격자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게 아니라 Y좌표만 정수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Y좌표가 정수인 것, 내가 셀 수 있는 것과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 잘 구별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충분히 해결은 가능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3번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해봤어요. 다음 문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강의 중에 도형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특히나 삼각함수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면서 시작할 때 계속 기억하기라고 하면서 도형의 성질을 너무나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주구장창 백날 얘기를 해봐도 사실 딱 그림을 보면 잘 안 나타나는 게 학생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연습장에다 많이 그려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직접 그려봐야지만 여러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진짜 도형의 특징에 대한 문제들을 만나면은요. 많이 연습장에 그려보셔야 돼요. 실제로 원이 삐뚤삐뚤하고 안 예쁘게 그려지더라도 여러분이 그려봐야지만 어떨 때 각의 크기가 같은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도형에서 이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에서 도형의 특징들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정말 자주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같은 호에 대해서 자 여기에 B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의 둘레 위에 있는 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주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같은 호의 길이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는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호에 대해서 또는 호의 길이가 같은 어떤 호에 대해서는요.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얘기도 너무나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A, B, C, D라는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마주보는 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면하고 있는 각, 대각이라고 하거든요. 대각의 합은 어떻다? 180도 즉 파이예요. 따라서 A랑 C랑 더하면 파이가 되고요. B랑 D랑 더하면 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냐면 C라는 i는 파이 마이너스 a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d라는 i도 파이 마이너스 b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습니까? 사인 세타의 값과 같고요. 그 다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함께 물어보는 문항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 우리 15번 문제에서는 요 정도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5고요. BC의 길이가 4래요. 그리고 코사인 ABC가 8분의 1인 삼각형이 있고요. 이등분선과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 선분 BD의 연장선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E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뭔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접근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해결이 돼서 그것도 필요가 없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이 길이 AB의 길이가 5고요. BC의 길이가 4예요. 그런데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고요.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자, 이등분선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보면 각의 크기가 같구나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을 거고요. 아까 우리 코사인 값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다 써놓고 시작할게요. 코사인의 각 A, B, C가 얼마다? 8분의 1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C의 길이를 먼저 물어보고 있으니까 AC의 길이 한번 볼게요. 나 얘 구하고 싶단 말이야.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잘 보세요. AB의 길이와 BC의 길이 알고 있고요.
그것의 끼인 각의 크기 알고 있죠. 끼인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알고 있습니다. ABC. 코사인 ABC가 8분의 1이래요. 그럼 뭐 이용하면 돼요?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됩니다. 즉, AC의 길이는요, 루트에 5의 제곱 얼마? 25,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배의 5 곱하기 4의 코사인 ABC, 즉 8분의 1 계산해 버리면 돼요. 따라서 2랑 4랑 곱하면 8이 되고요. 25 더하기 16 마이너스 5 하면 얼마 됩니까? 36이 되죠. 즉 루트 36이니까 얘는 얼마가 됐다? 6이 됐다라는 거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 거고요. 자, 이 A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고요. 이 C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A 요거랑 길이가 같으니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길이가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니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에 대한 생각을 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요. 자, 나는 이제 목표는 생겼고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나는 누가 궁금해? 이각이 하나 궁금하고요. 이각이 하나 궁금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 각의 크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은요. 이 각의 크기는 이렇게 생긴 어떤 원주각 느낌에서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원주각이 되려면 누구가 호여야 됩니까? CE가 호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을 하나 더 찾아본다면 얘는 또 누가 생깁니까? 여기에서 원주각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어때요? 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뭐가 돼? A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나는 이 각에 대한 이 각이 원주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주각이 되어서 누가 나타나냐면 여기가 호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주황색 호에 대해서 똑같은 각을 어디서 가지게 되는지 보세요. 어떻게 생겨집니까? 이 주황색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지게 되거든. 그죠? 그런데 잘 봐.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다 그랬어.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A라고 했으니까 얘도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원주각이랑 이 원주각이 같으니까 얘도 뭐가 돼? A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목표 달성.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각의 크기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삼각형에서 두 변을 이루는 이 삼각형이 뭐가 됐어? 각이 똑같잖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따라서 AE의 길이랑 E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이 A의 길이와 E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따라서 기역이랑 니은이 모두 맞는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3번 ED의 길이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ED가 어디 있게요? 여기 있습니다. 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얘가 두 개의 각이 같은 것은 확인을 했어. 그런데 이두 개의 각이 같은 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똑같은 거두 개니까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보면은요, 나는 이 길이가 되게 궁금하잖아. 그럼 이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해줘 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한번 보면은요, 이 길이에 해당하는 각이 하나 여기 보입니다. 이 각은요, 이 삼각형 입장에서 A와 B를 더한 값이 바로 여기에 A 플러스 B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얘가 지금 A 플러스 B인데, 여기 보면 이만큼이 또 뭐예요? A 플러스 B인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로 나타냈더니 얘가 또 삼각형이 하나가 더 생겨서 여기에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같죠. 따라서 내가 궁금한 이 D의 길이는 결국 누구의 길이랑 같습니까? A, E의 길이랑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결국 나는 뭐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A, E의 길이를 구하든 EC의 길이를 구하든 이것만 하나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AE의 길이랑 E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뭐를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삼각형 한번 이용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우리가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구하려는 길이랑 같으니까 얘를 선생님이 x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xx이고요. 나는 뭐만 필요해? 요 끼인각의 크기에 대한 뭐 사인이든 코사인각만 구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뭐를 알고 있습니까? 코사인 b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랑 얘랑 뭐 하고 있어요?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이야.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각 A, B, C로 쓸수 있거든.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코사인의 각 A, B, C로 쓸수 있고, 코사인 A, B, C가 8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로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A, C의 길이를 알고 있거든. 얼마라고? 6이라고 알고 있거든. 따라서 6의 제곱인 36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두 배에 X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BC, 즉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약분돼서 4분의 X제곱이 되죠. 따라서 4분의 4, 4분의 4, 4분의 X제곱이니까 4분의 9X제곱. 제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약분 가능하고요. 9, 4, 36. 양변에 4 곱해버리면 x제곱은 16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따라서 x. 내가 구하려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8분의 31인 것은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막잘 보인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려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얘를 내가 알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지? 얘를 알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객관식 문제 모두 마쳤습니다. 문제 자체는요, 여러분 다뭐잘 나올 만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 얘기 들어보고요. 또 수강 후기 얘기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모든 문제들이 난이도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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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높아져 있잖아요. 예전처럼 한 문항에 빡 해서 30분 걸리는 문제,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모든 문항 자체가 계속 계속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제 문제 풀면 어떤 느낌이야? 막 식은땀이 나거든. 나막 너무 급해. 이거 다 풀어야 되는데 왜또 계산해야 돼? 왜또 계산해야 돼? 막. 아, 이것도 뭐야? 이것도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이러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문제들만 딱 놓고 봤을 때좀 마음 편하게 보면은요, 충분히 보이는데 시험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객관식 문제 끝이 났고요. 다음 문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제로 예전에 로그 문제 같은 경우, 로그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냥 로그 부등식을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였어. 근데 지금 이 문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2차 부등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한번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3점짜리 문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을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성립하도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뭐예요? 2차 함수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얘가 0보다 큰 경우 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입장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입장에서 0보다 작은 경우, 마지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요네 가지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얘는 뭐냐면, 선생님이 하나만 설명하면 여러분 다 같은 방법이에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0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평하게 y는 0이라는 i를 주면 y는 0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x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모두 x축 위에 붕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x축을 그려놓고 생각합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X축 위에만 그려져야 돼. 그럼 여러분 봐요. 위로 볼록이 내가 저 위에 그려져 있어. 위로 볼록이 내가.
근데 얘는 언젠가는 X축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얘네들은 어떻게 생겨져야 돼? 이렇게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래로 블록이어야 돼요. 무조건.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 창의 계수, 즉이 창의 계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다음 X축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X축과의 만남이라는 건 결국 방정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못 만났어.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판별식 입장에서 얘는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위에 있는 건 똑같죠. 근데 뭐 해도 돼? 등호. 만나도 돼요. 하지만 아래로는 내려가면 안 돼. 따라서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X축 입장에서 위에 있어도 되고 만나도 되는데 그 밑으로는 내려오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아래로 블록인 건 똑같아요. 대신에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왜? 중근을 가져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그래프가 X축 어디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애는 언젠가는 X축 위로 뚫고 올라가겠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위로 블록이게 생겨야 돼요.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A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얘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X축과 못 만나죠. 해를 가지지 않습니다. 실근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X축 입장에서 아래에 있거나 만나도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거나 만나도 되지만 위로는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A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요거는 여러분이 꼭 들어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했는데 X축 위에 있어야 된대. X축 위에 있어야 된대. 그래서 2차 항의 계수 봤더니 3이에요. 0보다 크죠? 아래로 블록인 거 맞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판별식 계산하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판별식 계산하려고 봤더니 얘가 2 곱하기 어떤 수의 모양이니까 짝수 공식, 즉 4분의 D 공식 써도 되는 거야. 따라서 2로 나눈 로그 2의 n 몽땅의 제곱 마이너스 ac, 즉3 로그 2의 n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로그 2의 n, 로그 2의 n이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로그 2의 n으로 묶어내고요. 로그 2의 n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몽땅이 0이 되거나 몽땅이 0이 되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으면 돼? 3보다 작으면 돼요. 따라서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로그 부등식 문제로 바뀌었네요. 드디어 0보다 크고요. 로그 2의 n이 3보다 작으면 돼. 얘 0 만드는 로그 2의 n은 3이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지면 되는데요. 자, 얘가 로그 2니까 밑 7보다 큰 로그니까 0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1이 됩니다. 3은요. 로그 2의 세제곱이 3이었겠죠. 따라서 로그 2, 로그 2, 로그 2 같고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들만 그대로 쓰면 돼요. 즉, 1보다 크고 n은 뭐보다? 2의 세제곱인 8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로그 2의 n 입장에서 n이라는 i는 진수거든요. 그럼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n이 0보다 큰지 한번더 확인은 하셔야 돼요. 어쨌든 1보다 크고 8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2, 3, 4, 5, 6, 7 해서 모두 몇 개? 6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문제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자체가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도형이라던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어떤 개념들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좀잘 숙지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요거는 살짝 아쉽긴 한데요. 우리가 AN이랑 SN을 함께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이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A의 N 플러스 1과 SN, AN과 S의 N 플러스 1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왕도는 없어요. N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문제 해결하면 되기는 하는데 왕도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저는 해결을 하냐면 N은 N끼리,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끼리 모아서 해결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는 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n이야. 여기는 n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an과 a의 n 플러스 1을 나누어 버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an분의 sn은 a의 n 플러스 1분의 s의 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보면은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 A1은 2고 A2는 4고요.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뭔가가 계속 더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AN이나 A의 N 플러스 1이 0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나서는요. 선생님은 항상 첨자가 큰 애를 앞에다가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A의 N 플러스 1분의 S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 AN분의 SN이야 라는 것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거예요. 거기에다가 A1은 2예요. 지금 SN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S1도 A1과 같죠. 그럼 얘도 2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S2라는 아이는요. 뭐랑? A1이랑 A2의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라고 둘 수 있냐면 2 플러스 4 해서 얼마? 6이라고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고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n에다가 얼마부터 넣을 수 있냐면 2부터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n에다가 우리가 2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n에다가 다 2를 대입하면 a3분의 s3이죠. 얘는 a2분의 s2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2라는 I는요. A2라는 I는 얼마라고 이미 주어져 있냐면 A2가 4라고 주어져 있어요. 얘가 4고요. S2는 6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S3이라는 I가 나와 있는데요. S3이라는 I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게? S2를 알고 있기 때문에 S2 플러스 A3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1항, 2항, 3항의 합인데 1항이랑 2항의 합인 S2는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따라서 S2에다 A3을 더해주면 돼요. 따라서 S2가 6이었고요. 플러스 A3분의 A3이 4분의 6인 2분의 3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대각선으로 나타낸다면 3 같지가 않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러면 12 플러스 2A3은 3A3이 되어서 2A3이 넘어오면 A3의 값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2를 대입했더니 A3이 나왔어. 그러면 S3도 구할 수 있겠다. 얘는 S2 플러스 A3인데 S2가 6이고 6 더하기 12 하면 얘는 얼마? 18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N에다 얼마 대입할 수 있어? 아까 2 대입했으니까 3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A4분의 S4는 A3분의 S3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S4라는 I는 S3 플러스 A4로 나타낼 수 있어 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A4분의 S3 얼마예요? 18이고 A4가 되잖아요. 그 다음 A3 어디 있어요? 12입니다. S3 어디 있어요? 18이에요. 따라서 얘도 6, 3, 6, 2, 2분의 3이 돼요. 아까랑 똑같이 2분의 3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대각선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3A4는 2랑 18 곱하면 36 플러스 2A4가 되어서 A4는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A4가 36이고요. S4는요. S3에다가 A4를 더하면 되죠. 따라서 얼마? 54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S5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n에다가 4까지만 대입하면 끝나요. 자, A5분의 S5는요. A4분의 S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다시 합니다. 나는 S5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A5도 모르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합시다. A5라는 것은 S5라는 것은 S4 더하기 A5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A5분의 S4 얼마? 54 플러스 A5를 계산하면 A4가 36이고요. S4가 54였어요.
따라서 18으로 약분을 해버리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또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각선 계산합니다. 3AO는 108 플러스 2AO가 되고요. 한쪽으로 모으면 AO는 얼마가 된다? 10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S5가 궁금했잖아? 그럼 얘는 S4에다가 AO를 더해주면 되고요. S4가 54였습니다. 그리고 AO가 108이기 때문에 162가 바로 S5의 값을 가진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것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하면 충분히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정석적인 풀이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는 없지만 선생님은 보통은 n이면 n, n 플러스 1이면 n 플러스 1 이렇게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규칙성을 찾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팁으로 하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땠습니까? 이것도 저는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와 이거 어떻게 복잡해서 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주어진 식이 복잡하잖아요. 나중에 훨씬 더 계산은 간단해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걱정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문제 해결하시면 되는데 우선 AB의 길이가 2고요. AC랑 BD가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뭔가 각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AC 대 BD가 1대 2인 두 개의 삼각형이 있고요. 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 H는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한대요. 그리고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를 소문자 R, 대문자 R이라고 할 때 공식 하나가 나오네요. 식이 하나 나오는데 대문자 R 제곱 마이너스 소문자 R 제곱의 4배한 것에다가 사인 제곱의 각 CAB를 곱한 값은 얼마다? 51이다 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AC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얘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C의 느낌을 받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뭐 X로 두든 A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또 뭐가 주어져 있냐면 AC의 길이 대 뭔가 사라졌다. 지금 AC랑 BD가 뭐라 그랬냐면 평행이다 라고 했고요. AC의 길이 대 BD의 길이가 1대 2라고 했습니다. AC의 길이 대 BD의 길이가 1대 2래요. 따라서 이 길이를 A라고 뒀기 때문에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두자? 2A라고 둘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AB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는데 문제를 여러분이 다시 보면 AH 대 HB라는 아이 선생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AB를 몇 대 3으로? 1대 3으로 내분한대요. 1대 3으로. 즉, 몇 등분해서? 4등분해서 앞에 있는 애는 하나 가지고 가고 뒤에 있는 애는 3개 가지고 가는 거죠. 자, 2를 4등분합니다. 그래서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4분의 2가 돼서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를 4등분한 다음에 3개를 가지고 가는 거야. 즉, 2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선생님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3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됐죠? 자, 문제에서 지금 사인 제곱 CAB라는 아이가 나와요. CAB라는 아이가 나오니까 얘를 선생님이 조금 헷갈리니까 세타라고 놓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외접원의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형 두 개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ABC랑 ABD거든요. 자, ABC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ABC. 얘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소문자 R이라고 했고요. 자, 하나 더 ABD입니다. 얘예요, 얘. 자, 얘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대문자 R, 뭐가 소문자, 뭐가 대문자였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볼게요. 삼각형 ABC의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를 소문자 R, 커다란 I의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를 대문자 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세타라는 I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얘가 세타라는 I가 나와 있잖아. 그런데 두 개가 뭐라 그랬어?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을 나타내려고 봤더니 연장선을 나타내면 얘랑 평행하니까 얘도 뭐라고 나타내?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뭐라고 쓸수 있어?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면은 노란색 삼각형이나 파란색 삼각형은 몽땅 다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AB라는 변을 하나씩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을 좀 이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각을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인 세타 분의 누구를? BC의 길이를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소문자 ER이 돼요. 이 소문자 R. 그 다음에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랑 누가 마주 보고 있습니까? 파이 빼기 세타랑 누가? AD가 마주 보고 있죠. AD를 하면 얘는 뭐가 돼요? 이 대문자 R이 된다라는 사실은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만 어떤 조건이 나와 있어? 4 대문자 R의 제곱 빼기 소문자 R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각 C, A, B가 51이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뭐 하고 싶으니? 제곱하고 싶잖아. 4R의 제곱. 얘 제곱하고 싶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BC의 제곱은 얘 제곱하면 4R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얘도 이렇게 넘겨서 제곱을 하면 AD의 제곱은 4R 제곱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아요? 사인 세타랑 같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거 한번 빼볼게요. 여기서 이거 빼야 되겠다. 여기서 이거를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은 4 사인 제곱 세타, 4 사인 제곱 세타가 공통으로 들어있고요. 뭐가 됩니까? 대문자 R제곱 마이너스 소문자 R제곱.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 4의 대문자 R제곱 마이너스 소문자 R제곱 곱하기 사인 CAB가 뭐예요? 사인 세타였지. 그것의 제곱이 얼마라는 것을 알아냈어. 51이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AD의 제곱 빼기 BC의 제곱이 얼마다? 51이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아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느낌이 들어? AD랑 BC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한번 나타내 볼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AD냐면 얘가 AD입니다. 그리고 누가 BC예요? 얘가 BC예요. 얘네들을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해보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면은 나얘 알고 있고 뭔가 알고 있을 것 같고 얘는 BC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용 안 했다 그랬어? 요거 이용 안 했다 그랬잖아. 그죠? 따라서 얘는 뭐를 한번 이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BC의 제곱 나오겠는데? 그 다음, AD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뭔가 AD의 제곱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AH가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지.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A분의 2분의 1이니까 2A분의 1인 거야. 네, 이제 우리가 AD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면 여기 2A라는 아이가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길이가 2라는 것도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필요하냐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만 알아내면 되거든. 자, 그런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사인 세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자, 내가 지금 가진 식이 뭐였냐면 AD의 제곱, AD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길이의 제곱이 51이라는 거 하나 알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AD의 길이의 제곱과 BC의 길이의 제곱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AD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건, 얘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건 2의 제곱 즉4 플러스 2a 몽땅의 제곱 즉 4a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2 곱하기 2a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던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즉 마이너스 2a분의 1인 거예요. 따라서 플러스 되고 2a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요거 우리 좀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a 사라지니까 AD의 길이의 제곱은 4a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된다? 4 더하기 4니까 8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는 또 하나 더 알아내 보도록 할게요. 뭐? BC의 길이의 제곱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BC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건 A랑 얼마를 사용할 수 있어? 또 2를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즉, A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두 배의 A 곱하기 2 곱하기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죠. 즉, 얼마가 된다? 2A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고요. A 곱하기 2, 2A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얘는 A제곱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AD의 길이의 제곱은 4A제곱 플러스 8이고요. 빼기 BC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즉,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를 하면 얼마? 51이 됐던 거야. 따라서 3A제곱은요, 6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45가 될 거고요. A제곱은 얼마? 15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게? AC의 길이의 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즉, 소문자 A의 제곱을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아직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일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굉장히 좀 전형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문제들에서 이렇게 뭔가 변의 길이의 식을 가지고 AD의 길이의 제곱이나 BC의 길이의 제곱을 따로 계산해서 한번더 계산하면 해결되는 문항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문제가 워낙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삼각함수 문제는요, 특히나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문제들은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오류만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뭔가 정석적인 풀이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수능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석적인 풀이로 선생님이 좀 해결을 해드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수학 원만 선생님이 딱 풀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3월, 4월 이렇게 겪어가면서 내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단원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수학 1만 풀어드리고 수학 2만 풀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11문항을 풀다 보면 아, 내가 수열 단원이 좀 약하구나, 또는 삼각함수 단원이 좀 약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잘 정리를 하고 잘 준비를 하면 충분히 수능장 갔을 때는 많은 힘을 갖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6월 모의평가가 우리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너무 여러분 실망하거나 아니면 나 너무 잘했어, 물론 칭찬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잘 해결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수학2 해설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